거시는 모선과 함께 프로토스의 황금기를 보여준 강력한 무기입니다. 칼라스 중재 사건 때문에 프로토스는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를 봉인해야 했습니다. 거시는 모선과 다르게 프로토스가 불러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선처럼 우주 각지로 흩어진 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접촉할 수 없도록 외진 곳에 봉인시켰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거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프로토스들의 사정이고 프로토스의 역사를 기억하는 계승자들은 거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문제는 거신이 과연 몇 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였죠. 아니, 그걸 생각하기 전에 프로토스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거신을 사용해야 하는가? 한 종족을 멸종시킨 그 금단의 무기를 과연 지금 사용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프로토스 지휘부도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거신이 복귀한다면 프로토스에게 강력한 전력이 되는 것은 확실했죠. 집행관 셀렌디스는 고위기사 알드리온을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각각 부대원들을 칼라이 2명, 네라짐 1명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원은 사령관 알드리온, 부사령관 테브루스, 광전사 다시리스, 조종수 조라에였죠. 프로토스 지휘부도 거신을 깨워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알드리온에게 모든 결정을 맡깁니다. 알드리온은 고위기사치고는 낯선 네라짐의 방식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사령관 테브루스는 과연 암흑기사에게 뒤를 맡길 수 있는지 반신반의했죠. 그래도 광전사 다시리스는 젊어서 그런진 몰라도 암흑기사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깬 후였죠. 탐색대는 계승자가 알려준 거신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게 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관소로 가던 중 함선은 뮤탈리스크와 저그무리에게 공격당하고 맙니다. 추락하기 직전 조종수인 조라야는 대원들을 차원 이동시켜 간발의 차로 대원들을 살립니다. 함선은 크게 손상됐지만 장비를 약간 조정하면 기동은 가능했습니다. 테브루스는 네라짐 함선이 형편없다며 네라짐 탓을 했습니다. 그걸 본 아이드리온은 테브루스에게 무례하다며 경고합니다. 근데 함선은 칼라이보다 네라짐이 더 잘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함선은 장비 조종으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착륙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저그가 함선에 발견됐기 때문이죠. 급하게 착륙한 지점은 우연의 일치로 거신이 봉인된 곳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테브루스는 함선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저그가 침입했다고 언급하며 또 갈등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아이드리온은 그 누구도 죽게 할 수 없다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탐색대는 드디어 봉인된 장소를 찾습니다. 아이드리온은 제어 장치에 비닐번호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는지 보관소의 제어 장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테브루스는 갈등을 부추깁니다. 계승자가 틀릴 수 없으니 사령관인 알드리온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테브루스는 알드리온에게 당신처럼 우물쭈물하다간 저그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네라짐인 조라야를 쳐다보며 대체 왜 암흑기사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냐고 알드리온에게 개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조라야는 주위 저그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알드리온은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전투 경험이 가장 풍부한 알드리온과 테브루스가 거신 보관소에 침입하고 조라야와 다시리스가 함선에서 어모 사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과거에 녹음해놓은 심판관들의 목소리가 보관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알드리온과 테브루스는 광저포의 공격에도 유유히 보관소 안에 침입합니다. 알드리온과 테브루스는 몇 세기간 봉인된 거신의 형체를 처음 목격했습니다. 알드리온은 과연 프로토스가 다시 한번 비극을 저지르지 않을까, 과연 네라짐과 칼라이가 화합할 수 있을까 테브루스에게 물어봅니다. 테브루스의 대답은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를 해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드리온은 하나의 가능성을 칼라를 통해 영상으로 테브루스에게 보여줍니다. 암흑기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거신에 학살당하는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라이와 통일되고 싶어하는 선량한 프로토스였습니다. 테브루스는 공포와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알드리온은 거신이 네라짐을 파멸할 수 있다는 미래를 보여주며 과연 바뀔 수 있는가 테브루스에게 물어봅니다. 테브루스는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변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알드리온은 씁쓸한 만족감을 느끼며 거신을 기동시킬 준비를 합니다. 테브루스에게 거신을 기동하라고 명령을 하고 거신을 지키기 위해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곧 많은 양의 저그가 땅속에서 튀어나와 아이드리온을 공격했습니다. 테보로스는 아이드리온에게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아이드리온은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신은 작동을 시작했고 테보로스는 거신에 탑승하여 보관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해조차 사라진 아이드리온을 생각하며 테보로스는 거신을 함선에 탑승시킵니다. 그리고 광전사 다시리스에게 조라야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